할매 돌을 소개합니다. 할매 돌입니다. 야, 도저히 안 들림. 야, 새도 소원을 한 빌어보나. 야, 야, 우리 딸님이, 아이고, 인용차 이렇게 안 들립니다. 아, 철학교도 손님 마우시. 유튜브 잘 될지 남들아. 아, 저 코로나가 없어질지 오늘 또 빌어드립니다. 야, 5kg밖에 안 나가는데 안 들립니다. 도저히 안 들립니다. 5kg짜리가 안 들립니다. 보기엔 한 5kg 돼 보이거든. 절대 안 들립니다. 이야. 예,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. 제가 네 가지를 빌어봤습니다. 딸내미 원래 임용을 칩니다. 빌어봤고, 유튜브 잘 될지 빌어봤고, 철학관에 손님 많이 올지를 빌어봤고, 코로나가 없을지 빌어봤는데 다 이루어진답니다. 시청 여러분, 다 이루어진답니다. 대박입니다. 바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바위 밑에 동굴이 있는데, 예, 무악사입니다.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에 있는 무악사를 쳐서 오시면 됩니다. 바로 옆에 할매 돌이 계곡 옆에 물소리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물도 깨끗하고, 예,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도 있고, 애들하고 오시면 물이 깊지가 않아서 물놀이 하기 아주 좋습니다. 그렇게 모래도 있고요. 예, 바로 집에 차대기도 주차 시설도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계곡 중간에 또 큰 바위가 있습니다. 예, 바위 위에 저렇게 나무 한 송이가, 이야, 저건 을목이네. 이야, 갑목은 안 되고 을목 정도 되는 나무가 바위 위에 저렇게 자생하고 있습니다. 생명력이 대단합니다. 저렇게도 살아갑니다. 이야, 계곡입니다. 죽장면, 무학사 옆에 있는 계곡에 돌할매를 보여드리러 왔습니다.